아, 동굴 아래길 10분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추천하는 사냥터 아닌데 편하다는 장점? 그 정도. 어? 이렇게 흘리는 게 있는 거 같네. 아니, 사냥을 하는 게 이쪽 라인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매수 한번 주워주고. 사냥터가 편하긴 한데 나 그렇게 편한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난 오히려 나.. 아, 편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너무 추워. 아, 잘못 가렸다. 10분만 합시다. 여기는 경험치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아, 많이 난다고 하기도 좀 애매하다. 나도 잘 모르겠다. 매소가 알려주겠지 뭐. 많이 난다고 하기도 애매하고 적게 난다고 하기도 애매하네.
여기보다 왼쪽보다 낫겠다. 내려가면서 잡으면 되니까. 이쪽이 난 것 같아. 왜냐? 어, 이게 낫죠. 어. 나무 탐. 잡았다. 여긴 얼마나 잡나? 8,000마리 잡나? 아, 이게 경험치가 달달하다고요? 아, 꼬인다, 꼬여. 전설. 이것만 딱 잡고 빠지면 되겠다. 됐어. 아, 10분간 해봤으니까 매수 2468 6424. 아, 여기도 한 1억 5천 되겠는데? 계산기 어딨지? 여기도 1억 5천 되겠는데? 2468 곱하기 6, 2450 곱하기 6. 아, 여기도 거의 1억 4500 되네. 여기에다가, 아, 제가 탐욕룸 갔나요? 아, 그런가요? 경험치 30억에 188444 빼기 1868887. 1500마리 잡네.
1550마리야? 1550 곱하기 6 9300마리. 아 그렇게 차이 안나네 둥굴 아래하고 윗길하고. 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1000마리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나쁘진 않네. 그렇습니다.